예, 총재님, 오늘 그 명예 장로 장립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은 진돗개를 기리면서 그 순종과 잡종하는 행동이 틀리거든. 그래서 사람도 급수가 있어. 개도 급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당이 구슬할 때 귀신을 할아버지라 그러고 하거든.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믿는 분들은 성령이라고 해서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고 주위에 또뭐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전도를 해서 내가 수년 전부터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번에 그 다닐 때그 처음에 저를 전도하는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여질 거니까 타락해서 난 믿지도 않고 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옷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한 거지. 제가 아직도 얼떨떨하고 자기 얘기한테 부끄럽지만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기 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임창혁 천안 목사님이 기도 중에 나를 저 장로님을 하시라고 해서 여러 번 만나 뵙지만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데, 교회는 아담하고 이렇게 보기 좋지만 목사님이 깊은 생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지금 앉은 자리, 교회 자리에 땅이 1,000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옛날에는 한 30만 원에 구입을 하셨답니다. 몇십 년 전에 거기를 크게 지려고. 지금은 이제 한 평에 200만 원이 넘는 땅이, 귀한 땅이 됐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커질 거라고. 또 목사님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셨으니까 앞으로 후계자 목사님들이 잘할수 있게끔 그걸 살리겠다고 하는 게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에서도 교회가 또 박해도 받고 이런데, 서로 어떤 힘을 모아서 서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는데 같이 한몫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